제식 3년 차. 7을 초. 이제 생육 상태입니다. 제가 보면은 하단부 그 연장지들이 조금 길죠. 저는 이제 적심을 안 하는데,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적심을 하고 염질을 하고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저 나름대로, 이 나무의 힘을 이 척지들을 좀 뺀다는 생각을 합니다. 빼면서, 그로 인해서 상단부 있는 결가지들이, 2차 생계를 못하게, 꽃눈이 만들어지게, 제 나름 유도를 한다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나무도 이제 자야가 조금 작년에 한 5개밖에 못 달았죠. 작년에 착가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적어서, 조금 이제 하단부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단부 쪽에 연장이 힘을 빼고, 그래 함으로써 상부에 있는 결가지, 제가 유인해 놓은 것들, 꽃눈들 있지. 그런 것들이 2차 생장을 안 해서 내내, 상부에 좋은 정화에 사과를 착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2년차, 3년차에는 뭐 전력으로 꽃눈 만드는데 모든 영향을, 힘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과보다도, 뭐, 사과도, 좋은 사과도 달면 되지만은, 나무의 수세를 최대한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하단부 쪽에는 힘을 빼는 역할을 하고, 상부에 있는 결가지들이 안 움직여서, 좋은 꽃눈에 내내 착가시킬게 하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 밭에는 아주 뭐, 질소지나 이런 것도 최대한 적게 하고, 부족하면 이제 간주나 연면살포를 하면서, 2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잠깐 여기 가볼까요? 여기는 원래 이제 제식 3년 차입니다. 3년 차 후지인데, 여기는 제가 시범적으로 50cm로 심은 나무들입니다. 와, 착색은 굉장히 좋은, 뭐, 그런 품종입니다. 뭐, 제가 뭐, 심으려고 심은 거예요. 50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50cm를 이제 심게 됐는데, 제 나름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봅니다. 50이 과연 될까, 안 될까. 쿠르트시 말로는 이태리에서 후지 품종별로 제식거리를 다양하게 해서 한번 심어봤답니다. 갈래 해보니까. 이런 50을 해도 한 7년까지는 문제 없대. 아무 문제 없는데, 결과지로 뭐 나가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7년 이후에는 조금 세지는 경향이 있어 힘들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심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이렇게 뭐, 나름 공부도 할 겸, 50으로 뭐, 이렇게 계속 가볼 계획입니다. 상부에는 거의 결과지로 구성하고요. 전부 결과지로 구성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죠. 이제 내년에도 가면 하단부도 이제 결가지로 갈 겁니다. 계속 굵은 가지 솎아내고 솎아내고 해서 계속 짧은 결가지로 뭐 50으로 한 제식 간격은 전부 결가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뭐 편하고 뭐 햇빛 바람 약 전부 다 잘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나무들도 제가 봐서는 착가 수가 한 10개 정도 적어요. 10개만 더 착가를 시켰어도 더 심플하고 안정이 됐을 건데, 원래 그 수정 분량으로 조금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지 길이가 길어지지 않나 싶는데, 나름 많이 단다고 닿는데도, 자랐는데도, 굳이 이놈이, 유목기 때 자람새가 굉장히 좋아요. 힘도 좋고. 그래 참 마음대로 이제 통제한다는 게, 이제 기술은 기술인데, 쉽진 않습니다. 유목이라서 초기 생육이 좀 안 좋다가 이제 뭐 서서히 이제 과일들이 잘 커지고 있네. 원래는 전체로 과일에 대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 이후에 진짜 꽃눈을 잘 지켜서 쉬어야 됩니다. 자, 결가지가 신초가 싹 이제 2차 생육하는 기미가 보이면 빠른 시기에 생육 억제제나 이런 것도 쳐서 꽃눈을 멈춰야 됩니다. 안 멈추면 그냥 뭐 내 돈이 날아간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는 날아간다. 좋은 사과가.
지금 이 시기에 비 올 때 비료 성분들이 물과 함께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유심히 관리 잘해서 질소 성분이 들어가는 걸 최대한 차단을 시키자 됩니다. 애쓰게 지금 뭐 원래 유인하고 이렇게 꽃놈은 주상부에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 날아가면 허무하잖아요, 그지? 그게 이제 사과를 내년에 좋은 사과 다 착가를 시킬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시기에 장마철에 뭐 꽃놈을 지키는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년 농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희 나무도 지금 이제 안정이 됐는데 저도 유심히 지켜봅니다. 이제 매일 보고 신초들이 터질 기미가 보인다 하면은 저는 막 빨리 바로 신초가 못나게 망작업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